한국조선의 향이라고 하는 조선주. 아, 네. 조선주 흐름 좋아요, 네. 오늘. 요즘 조선주 쪽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죠. 네. 8월 달 수출입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해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 선박 분야 쪽에서 8월 달 163% 잔여금 증기 대비해서 늘어나기 시작하죠. 아마 이런 수치는 하반기 계속 나올 겁니다. 한 100%대 이상 정도까지는. 네네. 왜냐하면은 작년에 수주를 잘했죠. 그래서 LNG 쪽으로 그 전부터 수주 절벽이 나왔던 부분들을 잘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배 만들기 시작해 땅땅땅땅 이러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게 수출 쪽에 잡히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부터는 그 수주했던 게 실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 쪽에서 들어올 텐데 그러나 이제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우조선 인수를 하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일본의 지금 또 공정거래위원회 서류가 들어가 있죠. 그래서 그런 약간 미묘한 부분들은 유럽 쪽에는 거의 통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. 그런 이제 미묘한 부분들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뭐 파업 얘기들 네. 이런 것들만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수주 관련된 쪽은 잘 진행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받았던 수주 이어가고 올해 뭐 생각보다 그렇게 LNG선 수주가 LNG선 수주 중심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수주가 완전히 끊긴 건 아니거든요. 네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12만 5천 원보다 약간 올려야 되겠네요. 한 12만 7천 원 정도까지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조선주에 대한 시각들 나쁘지 않고요. 손절가는 10만 5천 원대로 중기 지지권 이탈하는 가격대를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.